저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재판단 그리고 발언을 유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홀로코스트는 전 인류가 용납 못할 잔인한 만행이고 어떤 유대인도 홀로코스트가 나치에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며 강제적이었다는 것에 대답 안 할 유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강제적이며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라는 정도의 대답도 못하는 방통위원 후보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한국의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SNS에 쓰는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해서 앞으로 당할 모든 탄압을 제가 감수하고라도 위안부가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일평화헌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면 일본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동맹국가가 될 수 없다는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다면 저에 대한 온갖 탄압과 비난을 감수하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PPT 띄워주세요.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 많이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그것도 장관급 인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창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공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행기사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법인카드를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수행기사가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현 간사단을 비롯한 대전 MBC 방문단이 수행기사에게는 따로 법인카드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성심당 관련 거짓말.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카드로만 26회 86만 1,400원 사용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15회 109만 7,900원 결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광고 영업용 골프 접대. 뭐 협찬이나 광고를 위해서 뭐 법인카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코바코가 하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영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 미디어랩법 위반입니다. 무단결근. 2017년 12월 이후 무단결근했다는 의혹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MBC에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하겠다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에 광고를 주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선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권재홍 부사장 관련 투서입니다. 2012년 이진숙 그 후보자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투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투서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는 대상이 최문순 사장입니다. 이는 송여운 비서실장에 의해서 확인도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워싱턴 특파원이 메일이든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한 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공식적인 신고라고 봐야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위키트리 공은희 대표와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은희 대표는 분명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충돌 부분도 저희는 공은희 대표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MBC 감사 회피 관련 여기서 수없이 많이 나왔죠. 예, 이건 명백한 팩트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그리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네, 이것을 뭐 기억도 하지 못하고 뭐 우체국 등기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거짓으로 봅니다. 또 넘겨주세요. 뉴스타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기사. 커피 타줬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죠. 헌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죠. 이거는 시간도 없고 급해서 이 정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온 모든 것 다 부적격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되지 말아야 될 후보이며 공직은 맞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 거짓 답변. 그 외에도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본인이 분명히 분류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놓고 좌파 우파를 가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 그리고 좌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이런 공직자가 절대로 대한민국의 장관급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인사청문회 채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